네, 올해도 어김없이 한파가 찾아왔고, 좀만 참으시면 폭염이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가 지금 열악하죠, 조금? 대한민국은 이제 이계절이 뚜렷한 나라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봄, 가을이라는 계절은 원래 예전에는 뚜렷하게 3개월씩 자기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혹한과 폭염으로 가는 그 사이에 그냥 잠깐 그 과도기 같은 걸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약한 2주 정도씩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약간 상상 속의 계절이 되었죠. 네. 그래서 지금 한파 뭐가 좀 열악해지지 열악해졌죠. 네. 저희가 이 진짜 이 버즈비 4층 촬영장이 정말 온갖 이 대자연의 그 공격에서 되게 자유롭지 못한 그런 공간이었는데 올해 작년에는 겨울이 따뜻하다 보니까 별일 없이 무사히 지나갔어요. 근데 저희가 재작년에 그 한파 왔을 때 한번 여기가 얼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얼었었던 게 이제 화장실이 얼었었던 거라 저희가 이 근처에 있는 그런 대형마트 화장실을 그때는 이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 한파가 얼마 전에 그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면서 서울시의 그 20년 만에 최고 한파가 이번에 왔잖아요. 그래서 온갖 지금 수도관들이 다 터져나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저희가 화장실이 언 거는 뭐 뭐, 당연히 당연히 얼고. 그거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었다 치고. 근데 이게 그 너무 추운 한파 이후에 바로 영상으로 올라가는 이 기복이 심한 날씨 때문에 옥상에 있던 얼음이 녹아가지고 여기 천장에서 물이 샜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겨울에 이 혹한을 통한 어떤 그 혹한의 수해. 네, 혹한에다가 수해까지. 이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버즈비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싸지도 못하고 씻지도 키보드도 못 못하고 칩니다. 키보드 위로 하필이면 그 물이 떨어져가지고 저희의 그 소중한 S90이 말리고 지금 있습니다. 네 저기에서 약간 뭐그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수리를 마저 보내야 될지 말리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잠시 퇴역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선생님이 그 백킹 트랙에다가 연주를 하는 되게 진귀한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될 건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버즈비 4층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냉해와 수해 때문이었다는 거. 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저희 버즈비 식구분들 중에도 수도관 동파로 인해 고통받으신 분들이 지금 꽤꽤 있죠.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기에 가스비 조금 아끼겠다고 그거 예. 꺼놓으면은 나중에 그 진짜 얼어서 사단납니다. 터지면은 3, 40만 사단납니다. 원 나갑니다. 그냥 차라리 뜨끈하게 대편 좀 오시고 물도 쫄쫄쫄쫄 틀어 놓으시고. 근데 저도 슈퍼살롱이 제그 테라스가 밖에 있잖아요. 근데 그 혹한에도 제가 온수로 돌려놓고 아, 쫄쫄쫄. 쫄쫄쫄 계속 틀어놔가지고 살렸습니다. 안 터졌어요. 화장실 안에는 라디에이터 켜놓고 좋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약간의 조금 그 유지비가 들긴 했구나. 했습니다만 어쨌든 크게 폭파된 수리비는 안 들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명한 정책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쨌든 버즈비는 지금 수해 피해를 입었고 저희는 지금 수재민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열악한 환경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 선생님이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바로 그 기어 빈테라의 로드원 56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야, 잘자 만들지 이거 않았습니까? 기다리셨죠? 사실 저희가 2020년도에 빈테라가 굉장히 이제 잘 만들어진 히트한 라인이었는데 그 빈테라에서 로드원 스펙까지 이제 더해졌으니 선생님이 뭐 뭐,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빈테라가 그 텔레 스트랫 이외에도 뭐 머스탱이라든가 뭐 다른 그 제규어라든가 이런 재즈 마스터나 다른 특수 라인들까지 빈테라를 저희가 다 만나봤잖아요. 근데 뭐 빈테라 로드원은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 빈테라 기존의 로드원이 아니었던 스트라토캐스터 모델부터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빈테라 그래도 50th 스트라토캐스터 로드원 아니고 그냥 일반 어우 지금 일반 점수만 봤는데 50th가 10.9점으로 이게 해가 155만 9천원, 149만 9천원 이게 뭐 엘더냐 애쉬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죠. 네, 이 선생님은 빈티지 기타 치며 테라 맥주를 저는 현대적 빈티지 현빈 현빈. 19.5 이렇게 어이구.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th 스트라토캐스터 모디파이드 네. 이건 159만 9천원이었는데 요거 선생님이 보너스 트랙이 빌보드 넘버원 와, 이거 좀, 이거가 작년에 예, 상 이제 받았죠? 리뷰어 탑 한줄평 1위에 빛나는 그 한줄평이었고요. 저는 제 마음속 빈테라 넘버원에서 10 나왔습니다. 만점 기어였어요. 만점이었죠. 이만큼 빈테라가 작년에 엄청난 위용을 자랑을 했던 건데요. 빈테라 60 스트라토캐스터, 60 스트라토캐스터는 말몇 마디 정도는 할줄 압니다. 인공지능이 있다는 얘기죠. 네, 저는 유기의 향수를 확 씻어줍니다. 9.5, 9.5 나왔고요. 그다음에 60 스트라토캐스터 모디파이드, 요거는 선생님은 멕시코 스탠다드, 저는 멕시카나 해서 9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70 스트라토캐스터는 남자라면 70, 이자체로 모디파이드 해서 99 나왔고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던
빈테라 시리즈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멕시코의 또 자랑이죠. 로드원의 빈테라 스펙이 합쳐진 바로 그 모델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와 레릭 처리된 네, 로드원 50th 스트라토캐스터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물론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는 좀 높습니다. 그 예전 기존 모델들이 원래 로드원 가격이었잖아요. 그렇죠. 로드원이 한 140, 150원 정도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 이 빈테라의 로드원까지 합쳐진 이 50 스트라토캐스터의 가격은 178만 9천 원. 약간 그 예전에 비해서 한 20만 원 정도 올라간 그런 네, 심리적인 뭐 약간 좀 이런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이 살짝 오르기는 했지만 어쨌든 스펙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스펙들로 굉장히 빈티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메이드 인 멕시코 98.5cm 전장에 무게는 3.27kg고요. 두께는 43+1mm, 12프렛 뒷둘레는 76mm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트라토캐스터 그 사이즈 그대로 거기서 아주 살짝 컴팩트한 느낌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디는 엘더 로드온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에 로드온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아주 여러분들이 그 선호하실 만한 그런 컬러감과 외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컬러는 이 피에스타 레드 말고 서프 그린이 있어서 둘 다 너무 예뻐요. 둘 다 어느 게 우위를 가리기가 힘들 정도로 네, 굉장히 예쁩니다. 자, 바디는 엘더의 로드원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넥은 메이플 식소프트 V넥이고요. 역시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싹 곱게 깔았네요. 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사용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신세틱 본넛의 42mm 너트넛이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플 지판, 이거 통이죠? 통이죠. 네. 네. 지판 공률반 지름이 7.25인데 야 이거 7.25가 아니고 6 아니냐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그냥 딱 보면은 완전 브라운 거야. 이게 완전 여기서 이 휜 게 이렇게 보여요. 네, 되게 드라마틱하게 휘어 있는 굉장히 작은 지판 공률반 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7.25인데 좀 더해 보여요.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 빈티지 톨프렛. 빈티지 스타일의 50th 싱글 코일 핫 스트래핑 업 3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스터 볼륨 그리고 톤 2개 5웨이 픽업 셀렉터 6세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6포인트에요.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어휴 좋다 이거. 네, 좋지 아니한가. 정말 좋네요. 연주감도 아주 정감 가고요. 저도 아까 쳐봤는데 아 이거 좋다. 하프톤 이렇게 좋으면 안 되는데 이거. 네, 우리가 좋아하는 그 빈테라 사운드예요. 만점 받았던 그 빈테라 사운드. 원래 기존 로드원 사운드는 약간 핫하고 억센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좀 더 보들보들하고 좀 더 빈티지 느낌이 강한. 좋다. 네, 이거 선생님 지금 그냥 즐기고 계시죠? 샘플 연주 아니고 그냥 네. 네, 마샬로 이제. 아 좋다. 아 오랜만에 빈티지 맛 제대로네요. 아이 좋다. 아 굿. 야 오늘 저기 네, 선생님 오늘 뭔가 찾으셨습니다. 네, 저 건우가 술 산다 그래서 그러나 왜 그래? 자 이제 팬더에다가 듀얼리스트. 네. 야 좋지 않습니까 이거?
예, 예. 레드락도 한번 써볼까? 원래 레드락 아, 레드락 하면 아, 레드락 소리가 나는데 네. 팬더 소리가 나네. 잘 조화가 되네요. 네, 잘 네, 좋습니다. 빈티지한 사운드가 굉장히 포근하니 좋아요. 마샬 게임도 한번 들어보죠. 아 좋다 이거 진짜. 굿굿굿굿굿 아이 좋다. 자, 네. 뭐 후끈 톤도... 약간 여기선 또 후끈한 느낌도 살짝 받을 수가 있었고요. 예. 코러스로 해볼까요? 야 좋다 진짜. 해프톤 2단 좋다. 아이고 이거 좋네. 이게 좋을 수가 있네. 그 원래 우리가 막 그 기타 사운드를 표현할 때 뭐 짭짤하다, 예. 매콤하다, 후끈하다 뭐 이런 느낌의 표현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얘는 보면은 그 우리가 그 기존에 이제 뭐 맥펜의 로드원이라든가 아니면 막 토마티오 시리즈라든가 이런 데서 네. 볼 수 있는 어떤 맵고 화끈한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닌데 되게 정말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예쁜 벨톤과 좀 네. 아름답고 그런 되게 정갈하고 정리정돈이 네. 잘된 느낌의 빈티지 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매콤한 느낌이 살짝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에게는 거의 가장 좋은 대안이 될수 있는 그런 빈티지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선생님 요거 이제 시연 들려주셔야 되는데 예. 네, 오늘은 S90 없이 예. 저희는 수재민이기 때문에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백킹 트랙의 예. 힘을 빌려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은 이 생산 라인에 앉아 있던 그 노동자가 기계에 의해 직업을 뺏기는 그런 느낌. 아, 그렇죠. 계속 이렇게 네, 하고 있었는데 네. 자동화 기계가 들어오면서 네, 실직을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 굉장히 좋네요, 네. 사운드가. 그 이렇게 좀 애드립적인 요소는 없지만 그 네. 백킹 트랙 괜찮네. 깔끔하네요. 네,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가끔씩 뭐 제가 기력이 수혜할 때는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오늘
약간 물 만난 물고기 같은 아... 블루스 백킹 트랙 만난 병호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오늘 즐거운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빈테라의 매력을 물씬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장르의 연주였고 그리고 이 반주와의 조화도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뭐 빈테라 작년에 검증됐죠. 그리고 로드원 내내 검증됐죠. 검증된 스펙들끼리의 만남이니까 이러면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칸 드리겠습니다. 예, 빈티지 기타 치면서 길에서 테라 맥주를 이렇게. 아, 로드원이라. 알겠습니다. 네, 빈티지 기타 치면 길에서 거의 주정뱅이죠. 거의 신고해야 되는데. 네, 신고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아, 이제 판더 기타 들고 맥주 먹으면 주정뱅이에요. 원래 그냥. 그렇죠. 네. 좋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제 현대적 빈티지라고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애초에 뭐 그 스펙도 로드원이고 이제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현대적은 떼고 예. 그냥 너무 저는 이게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느낌이라 저는 원더풀 빈티지 해서 원더풀. 원빈 드리겠습니다. 원빈. 현빈 원빈. 네. 현빈 원빈 이렇게 갈게요. 네. 자, 점수 몇 대 몇? 네, 10.0, 9.5. 네, 그 저번에 50이랑 똑같이 나왔네요. 네. 저는 이제 10.0을 되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엄청 강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만큼 또 가격도 상승도 있었다 거기. 보니까 거의 180만원까지 올라갔다 보니까 약간 그런 데서 조금 심리적으로 살짝 올랐네 이런 느낌 때문에 약간 줄여서 드렸습니다. 근데 뭐 사운드라든가 스펙은 정말 만점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었고요. 근데 저 긱백 보면은 한 3점 주고 싶죠. 긱백은 늘 약간 네 그렇습니다. 고급 비닐봉지 일부러 그러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50 스트라토캐스터 오늘 이게 그 저희의 점입 가격 시리즈 중에 사실 점입 가격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점경경경경 시리즈라. 예. 이거는 오늘 하루 뭐라... 중에 거의 거저주는 에피타이저의 네. 에피타이저 수준이죠. 거의 네 샐러드 수준밖에 안 되고요. 네, 178만 9천 원이었잖아요. 자 다음 시간에 6263 스트라토캐스터 557만 9천 원. 그 다음에 58 스트라토캐스터 전임앤 랠리 586만 9천 원. 그 다음에 1959 스트라토캐스터 전임앤 랠리 548만 5천 원. 그리고 1959 텔레캐스터 커스텀 슈퍼 헤비 랠리 644만 7천 원. 어허. 그리고 1968 스트라토캐스터 랠리 557만 9천 원 해서 총 3천만 원이 넘는 네. 점입 가격 아니고요. 점경경경경경 시리즈. 네. 네. 오늘 이렇게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의 뭐 이거 로드원 빈테라 샐러드 같은 느낌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진짜. 시간부터 이제 메인 메뉴가 계속 서브될 예정입니다. 네, 재미있는 저희 이번에 커스텀샵 시리즈 저희는 수혜를 입은 관계로 네. 병호 선생님의 그 패킹 트랙과 함께 한다라는 걸 미리 공지드리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히어타임스!